정장으로 잘 차려입은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신도시. 지하철역을 빠져나간 두 사람은 포장 인근 마트로 향했습니다. 두 사람의 알 수 없는 행동은 마트 안에서도 계속됐습니다. 순식간에 매장 안을 돌며 쇼핑카트가 넘치도록 물건을 담은 두 사람. 수상한 쇼핑을 마친 후 두 사람의 발길이 시식코너 앞에서 멈춥니다. 애들 간식으로도 좋고 인기 많아요. 애기 잘 먹네. 엄청 잘 먹네. 네, 마샤톡이에요. 하나 주세요. 네, 드릴게요. 할머니가 물건을 사는 동안에도 아이는 시식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. 아유, 할머니 더 사가셔야 되겠네. 애기가 왜 이렇게 잘 먹어? 지난 밤 자판기 커피로 허기를 채운 두 사람은 시식 코너를 돌며 첫 끼니를 해결하는 듯 했습니다. 맛있어? 맛있어? 왜 그렇게 할까? 장에도 진짜 벌집을 많이 하거든요. 한참을 매장한 시식 코너를 돌던 두 사람. 갑자기 구석으로 가더니 쇼핑카트에 실어놓았던 트렁크를 꺼냅니다. 그리고는 얼른 그 자리를 떠납니다. 곧장 마트를 빠져나가는 두 사람. 분주한 마트 안에서 그들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. 오전을 마트에서 보낸 할머니. 오후가 되자 인근 아파트 상가로 향했습니다. 마치 모든 일정이 짜여진 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할머니의 다음 행선지는 부동산 중개업소. 아, 어서 오세요. 집하러 오시게요? 네, 집 좀 보려고. 아, 먼저 오신 손님이 계셔가지고. 아, 죄송한데 잠깐만. 예, 천천히 하세요. 저 여기 있어요. 예. 우리 뭐 6시 보니까 지금 45평이에요. 애들도 크고. 60평이 사람. 식구가 어떻게 되시는데요? 얘 누나하고 애들 엄마 아빠하고 우리 영감하고 나까지 6시에요. 아이고, 요즘 이렇게 상대가 뭐여 사는지 보기 어려운데 효자들 부셨나 봐요. 요즘에 딱 시기가 좋은 게 하우스포다 보다 해가지고 금전물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. 당연히 가격을 높게 나오고. 아이고, 난 그런 집 싫어요. 제 돈 다 주고 살 거예요. 그러게요. 아니, 뭐, 여유만 있으시면 뭐, 그게 좋죠, 뭐. 집 볼 수 있어요? 어, 당연히 볼 수 있죠. 이쪽은 뭐, 어떻게. 아, 예, 저희도 부모님하고 좀 같이 살려고요. 좀 넓은 평수를 봤으면 하는데. 그러면 뭐, 60평 정도 괜찮으시겠어요? 예, 그 정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이고, 딱 맞았네. 저, 사모님. 저기 같이 좀 가셔도 괜찮으실까요? 뭐 그러죠 뭐. 괜찮으시겠어요? 예예, 예, 괜찮습니다. 아, 그러면 지금 바로 일어나시죠. 예. 뜻밖에도 할머니는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. 그것도 3대가 함께 살 큰 아파트를 구한다는 것입니다. 할머니의 말이나 행동에선 한치의 망설임이나 어색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집 좀 보겠습니다. 아, 집 좋다. 집에 들어온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합니다. 수도명, 전기명, 화장실까지. 진짜 집을 장만하려는데 할머니는 꽤 신중해 보였습니다. 꼬마야, 이름이 뭐야? 저 김재현이요. 몇 살이야? 8살이요. 8살? 그럼 학교 다니겠네? 아니요. 할머니가 여기를 이사하면 신청했어요. 아, 올해 학교 입학 안 했어? 재현아, 뭐해? 빨리 입니다. 아이와의 대화는 할머니의 등장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. 사모님, 잘 봤습니다. 네. 예.
제가 나오면 연락 드릴게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아이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걸 빼면 할머니는 누가 봐도 예의 바르고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. 아버지, 저도 바로 여기 옆에 있으니까요. 걸어서 가시면 됩니다. 아, 오늘 좀 일찍만 볼게요. 할머니는 내일 다시 오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. 그리고 또 어딘가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. 그날 밤 자정이 가까운 시간, 할머니와 아이는 다시 서울에 있는 공원 화장실로 돌아왔습니다. 꿈같은 여행을 마치고 두 사람의 힘겨운 밤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.